안녕하세요. 식물친구입니다. 드디어 소요가 꽃이 피었습니다. 소요가 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요가 꽃을 보여드리고 다육이들 물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브리또자라는 아이입니다. 입장의 뒷부분에서부터 서서히 가장자리까지 붉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. 참 예쁜 아이죠? 그리고 이 아이는 오랫동안 키운 멀로입니다. 묵은둥이로 참 짱짱하게 통통하게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랍니다. 입장이 서서히 오렌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장 끝은 붉게 물들고 있지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옥동자입니다. 분갈이 영상을 올렸던 아이죠. 여전히 꽃대를 올려주고 있답니다. 입장이 꼭 곰 발바닥처럼 생겼고 발톱에 붉은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핑크 고스티입니다. 이름처럼 입장이 핑크핑크하죠. 수영을 잡느라 지지대를 세워 줄로 묶어 두었답니다. 이 아이는 고스티입니다. 핑크 고스티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색깔도 조금 틀리고 입장 모양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입장은 핑크색으로 핑크 고스티와 같이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샌디고입니다. 오동통하게 참 예쁜 것 같습니다. 분갈이도 해주고 떨어진 잎들은 화분에 올려주었더니 자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. 자구들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립스틱입니다. 입장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아주 붉게 물들고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야생 콜로라타입니다. 입장이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들고 손톱도 붉게 물들었어요.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 브레이브입니다. 입장이 마치 장미송이를 닮았어요. 입장에 붉은 레이스를 달아 놓은 듯 합니다. 정말 예쁘게 물들고 있는 아이죠. 그리고 장미 원령이라는 아이입니다.
장미 원령 이름처럼 예쁜 장미 송이를 닮았어요. 이 아이는 모닝뚜입니다. 참 예쁘죠? 이처럼 다육이들이 한창 예뻐지는 시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